안녕하세요. 흙을 버스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지포 농부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버섯 재배하는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버섯을 어떻게 이제 접종하고 나서 이렇게 종균을 접종하고 나서 어떻게 세워 놓는지랑 요거 이제 지금 딱 제가 작년에 요맘때 또 표고버섯을 종균을 넣었거든요. 그거 지금 요거 설명해 드리고 생표고버섯 재배한 거 생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접종한 후의 과정이 뭐냐 하면 보통 이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요거를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한 상태에서 바로 세우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랑 저건 작년에 해갖고 올해 제가 세워야 돼요. 세워서 지금 버섯이 나오는 지금 원목이고요. 요거가 며칠 전에 제가 접종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쌓아둡니다.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요런 식으로 차곡차곡차곡 쌓아놓고, 보통, 가을쯤에, 아,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요 가을쯤에 요걸로 세웁니다. 지금 접종하고 나서, 지금 시기에 접종하고 나서, 가을에 세웁니다. 바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을에 세워서, 가을에 세우면은, 몇 개씩 나온, 나올, 몇 개씩 나옵니다. 몇 개씩 나오는데, 보통 이맘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요, 한 다음에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표고버섯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차각막이나, 요런 식으로 쌓으셔갖고, 자연적으로 내리는 이제 물도 맞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제 습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을쯤에 세우십니다. 가을쯤에 세우시면 됩니다. 요거를 가을에 세우시면은 가을에 조금씩 나와요. 막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 딱 요거를 접종을 요맘때 하면은 올 가을에보다는 지금 딱 시기, 딱 1년 뒤에 요 시기 때 표고버섯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고 올해 지금 올라오고 있는 표고버섯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고버섯 생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저 세우는 방법도 제가 뭐할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세우나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맹차감을 씌워갖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워갖고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안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서로 엇갈리게 하면서 세워 놓으시면 돼요. 차감을 씌워갖고. 예, 이런 식으로. 잘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물 관리도 조금씩 해주면서. 자, 그럼 요거를 제가, 요거 보이시죠? 지금 한창 지금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표고버섯. 자, 요걸 벗길게요. 요거를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살짝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쪼개나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닥 납니다. 보이시죠? 한창 요맘때 지금 제일 많이 올라온 시기예요. 보시면 여기도 제빵. 대빵입니다, 대빵. 손 크기가 거의 뭐 손바닥만 하는 손바닥. 보이시죠? 손바닥만 합니다. 요렇게 표고버섯이 지금 한창 올라옵니다. 보시면 여기도 애기도 있고, 애기 표고버섯. 쪼개난 거. 요때 저 안에도 보면, 저 안에도 나오고 지금. 여기도 보이시죠? 봐. 지금 막 한창 올라올 때입니다. 보이시죠? 나무는 참나무 속인데 어떤 게 있냐면요. 굴참나무. 요거는 굴참나무, 굴참나무. 요 코르크가 두껍죠, 그죠? 요거는 굴참나무. 요거는 갈참나무. 지금 여기 굴참나무도 거의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고.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식해 볼게요. 제가 올해 저 카메라 세팅을 좀 할게요.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표고버섯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손바닥만 하는 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뜯을 때 보통 가위로, 보통 사람들 많이 잘리시는데 가위로 하지 마시고, 뭐 대나무 가위나 아니면 일반 손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똑 떨어져요. 보이죠? 야, 이게 진짜 큽니다. 엄청 잘 자랐어요. 야, 향도 좋고, 진짜 크죠? 보세요. 이게 제 손바닥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은, 자, 뒤에도 보시고. 아주 큽니다. 크죠? 한번 반 쪼개볼게요. 이야, 살아있네. 대박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맛이 마트에서 파는 거하고 배지에서 나온 거하고 향이 달라요. 향이 당연히 자연산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하면 향이 다른데 향이. 상품은 보통 가시 피지 않게 크게 벌려 가격 차이 납니다. 보통 요런 게 상품이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상품이야. 요런 게. 이건 사이즈별로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가 지금 많이 따야 돼요. 요때. 이게 진짜 큽니다, 커. 일단 맛이 째지는 거 보세요. 이게 째지는 게 장난 아니에요. 고기처럼. 마트에 거도 이게 보시면은 하우스 뭐 재배도 있지만 왜 배지라고 있어요. 배지라고 뭐 있냐면 톱밥하고 이렇게 그 갈아가고 균에서 나오게 했죠. 뭐라 그래야 되지? 우리 왜 벽돌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갖고, 배지 표고버섯은 수확이 많은데, 향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요. 향이, 먹어보시면 한 차이가 납니다, 먹어보시면. 안녕하세요. 보시면, 안녕하세요. 큽니다, 표. 노지에서 재배한 거기 때문에, 원목 자체가, 나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목이라서. 보통 한 12월 달쯤에 나무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보통 가을에 보다는 내년 이맘때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당연히 하우스에서는 물을 막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우스에서는 솔직히 올해 가을에도 나와요. 근데 노지 거는 보통 가을에는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나고요. 이맘때,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내년 이맘때 이만큼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일단 참기름도 주면서 참기름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 향이 진짜 대박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셔도 돼요. 잠깐만 제가 요거 참기름 생으로 먹어도 맛이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뭐 이거 표고버섯 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런 정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일단 두툼한 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기름하고 뭐니까 참기름 향이 너무 강해갖고 생패고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찍어 먹으니까 참기름 향이 너무 강해갖고 질기지도 않고 보시면 진짜 큽니다. 보세요, 결이 장난 아닙니다. 째지는 결이. 이게 베지마다 뭐 어디 이것도 버섯도 품종이 있어요, 품종이.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면은.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아침에 뭐 영양에 잘 아시는 분은 마트에서 사 먹는 거 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원목이 맛있어갖고 저희 집에서도 제가 나물 몇개 들었거든요. 아침마다 그걸 호래판에 구워갖고 그걸 아침마다 먹고 가신다 하더라고요. 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요시기 때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고 지금 밑에도 올라오고 안쪽에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또 커요. 이만큼 커요. 자, 보시면서 일단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은 궁금한 사항은 제가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제 버섯 재배 시기에 버섯 재배 방법 중에 표고버섯을 세우는 방법하고 표고버섯 생먹방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포농부 보시면서 좀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지포농부라고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농산물하고 산에 있는 이런 아니요,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결혼 아직 안 했고요. 결혼, 뭐, 나중에 되면 결혼하겠죠, 뭐. 이렇게 서서 하니까,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버섯이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거 땄는데, 보세요. 비교하면 엄청 큽니다. 맛이 기가 막혀요, 맛이. 제가 이거 지금 뜯었는데, 제가 한번 더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마시려고 그러는데, 두 분이 오셔갖고. 이게 자연산이 아니고, 이거 저, 작년에 접종한 표고버섯이에요. 지금 이맘때 제일 이제 많이 올라올 시기에요. 이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일단 향 자체가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건 저녁에 미역국에 넣거나 나중에 요 고기회 다져갖고 요 안에다 고기 넣어서 그런 먹방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대박 맛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없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농산물 관련해서 먹방하고 맛방 할 테니까, 지포농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표고버섯 먹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